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정재영 경제금융부장과 함께 요즘 핫한 이슈인 한은 금통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는 요전에 국제부장과도 한번 다뤘었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이 금리나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 예. 중앙은행 회의 일정이 뭐 어떤가요?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겠죠. 예, 우리나라는 바로 내일 2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8월 이제 내일 있고, 그다음에 10월, 그다음에 이제 11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9월이고요. 그다음에 10월이 없고 11월,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이제 어디가 먼저 내리느냐, 따라가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월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은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부동산, 뭐 환율 등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처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던데, 요번 내일 전망은 어떤가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1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년 넘게 동결한 건데, 다들 이 고금리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난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도 그렇고, 한국은행 2분기, 그쵸,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계속 부진한 상황을 보여있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물가는 7월 소비자 물가가 2.6%를 기록했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 2%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하고 경기만 본다면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좀더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내수 부진을 좀 만회하는 시키는 쪽으로, 진작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우선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불 붙고 있는 상황일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작년 9월이 좀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게 나오면서, 작년 상반기 거치고 여름 가을까지 이제 많이 가계부채도 늘어났고 많이 올랐는데, 이게 결국은 그때 이제 재작년 2022년에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그때 엄청 금리가 급작스럽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됐지 얼어붙었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계 대출도 좀 완화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집값도 올랐는데,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냉각됐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금리 발작 때문에 금리가 치솟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금리의 영향으로, 작용.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쉽게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점점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1월, 2월까지 이어졌고, 3월에는 오히려 가계부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수치를 보면, 은행 가계대출만 따지면요, 1월에 3조 4천억 늘고, 2월에 1조 9천억 늘다가 3월에 1조 7천억이 감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만 뒀으면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둔화되거나 오히려 좀더 줄여가고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제 4월부터 또다시 이제 가계부채가 늘죠. 이건 주로 이제 보면은 정책성 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집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또 이게 가계부채가 더 네네.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더 뜨거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기준금리 내리기가.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9월에 그 공개시장위원회 네. FOMC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결정회의죠. 그 미국이 이제 7월 31일 날 뭐 그때 이제 FOMC가 열렸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9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8월 5일 그 물론 일본의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0.25%로 인상했거든요. 네. 그 같은 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NK리 트레이드가 좀 청산되고 하면서 그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큰 혼란이 왔죠. 네네. 그래가지고 8월 5일 날은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니케이가 14% 떨어졌나요? 그리고 네네. 코스피도 네, 그렇죠. 12% 떨어지고 네네. 그 정말 주가지수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아닌 그 주가지수가 그렇게 10% 넘게 네. 떨어진다는 건 엄청 큰 충격이었는데 그런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7월 31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실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실기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네. 또 8월에 9월 이제 FOMC 전에 8월에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인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결국은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 경기 침체 논란 때문이었는데 또 금방 또 수습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뭐 미국 경기 침체는 없다 뭐 네. 그런 내용들이 많으면서. 그 8월 그 긴급 그 금통 그 금리 결정 회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네. 그 9월 달에는 당연히 내리긴 내리겠지만 네. 그 0.5% 포인트 내릴지 0.25% 포인트를 내릴지는 그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네. 그래도 0.25% 정상적으로 0.25% 포인트 내리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건데 그 어차피 미국이 인하할 거니까 우리는 8월에 인하해도 된다는 의견이 이제 소수 의견이 있고요. 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그 한미 그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5.25에서 5.50%고 한국이 3.5%인데 기준금리가. 근데 그러면 이게 한국은 3.25로 내린다면 이 금리 격차가 그만큼 더 커지면은 이게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아니 그 뭐냐 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는 만큼 이게 한국은행이 그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용인한다는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8월에는 일단 동결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내려야 한국도 내릴 수 있다. 예.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요인, 집값, 가계부채, 환율 이 세 가지가 하는 금리 인하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좀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신축, 뭐 요즘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또 구축까지 지금 집이 집값이 난리를 치고 있던데 네. 집값 요인부터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시죠. 집값은 어떤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작년 9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10월부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좀 뭐랄까? 뭐 부동산 시장이 들끓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점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월부터 그 가계부채도 4조 원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 5월에는 뭐 5조 3천억 원. 은행만 따지면은 4월에는 5조 1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네. 5월에는 6조 원. 뭐 6월에도 5.9조 원. 7월에도 5.5조 원.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5조, 6조 원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값도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그 저는 좀 정부가 원래
그 DSR 총부채 DSR을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능력에 맞춰서 그 원금과 이자를 그 갚을 수 있을 만큼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빌리도록 하는 건데 원래 1단계는 그 2월에 시행하긴 했고요. 네. 그리고 2단계를 더 강화해가지고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갑자기 정부가 연기했죠. 2개월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소상공인 뭐 그 이자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대출 상환 압박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떠받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거의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렇죠. 상당 부분 해소됐고 물론 이제 아직도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 미분양은 거의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 지방까지 대구도 그 좋은 지역은 다 물량이 이제 소진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입지가 안 좋은 곳은 꽤 있어서 대구가 여전히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상당히. 네네. 그 대가는 이제 집값 급등과 그 가계부채 급증 뭐 요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게 그래서 지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집값을 자극하니까 은행권에 지금 계속 감독기관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대출금리 대출을 좀 막아라 이렇게 예. 하니까. 은행에서는 금리 대출 금리를 올려서 막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17차례니 20차례니 계속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뭐 5대 은행 다 합쳐서 그러니까요. 17차례니까 아. 예, 은행 하나당으로 따지면 뭐 한 4차례 네. 5차례 정도. 네. 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가 보죠. 이게 이제 그 네. 문제가 그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계속 동결됐는데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 작년 10월에 그 은행채 3년물,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71%였는데 그 올해 3월에는 이게 3.82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포인트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7월 셋째 주에는 3.3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또 0.5%포인트가 떨어졌고 네. 그 작년 10월하고 그 올해 7월하고 그러니까 한 9개월, 10개월, 9개월 정도 사이에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4%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주담대 대출 금리도 뭐 꼭 그 고정금리는 은행채 5년물에 연동되고 그 뭐냐 변동금리는 그 코픽스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은행 자벌조달 금리인데 뭐 코픽스 금리도 마찬가지로 그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금리니까요. 이게 비슷한데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 코픽스하고 은행채 5년물이 한 뭐 9개월, 10개월 사이에 1.4%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그 대출금리는 한 1.4, 1.5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근데 그 당국은 계속 은행들한테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네. 압박을 해왔거든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그 시장 금리대로만 하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은행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가상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래도 뭐 1년 전보다는 훨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걸 상쇄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또 이렇게 이제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이유는 그 대출금리를 완전히 높여버리면 그 차주의 이자 부담도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고 그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요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지금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도 계속 올렸다는 얘기는 안 되니까 계속 올린 건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가상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제도 대책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또 추가로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제 은행업계 은행장들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1단계는 그 스트레스 금리가 0.38%포인트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시장 금리가 오를 상황을 대비해서 대출을 그걸 감안해가지고 억제하는 상황, 억제하는 건데 그 스트레스 금리가 1단계 0.38%포인트였는데 2단계부터는 원래는 다 그냥 0.75%포인트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 너무 그 주택시장이 불타오르니까 그 비수도권은 그대로 이제 0.75%포인트로 하고 수도권은 그보다 이제 0.5%포인트 정도 더 높은 그러니까 1.2%포인트로 그 더 강화하는 거죠.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책을 내놨고 어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오늘 또 가계부채 대책 회의에서 좀 나온 내용은 그 은행들이 그 전세 대출이나 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보금자리론 포함해서요. 정책 대출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DSR을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제대로 DSR 판단해서 좀 금리 그 대출을 좀 타이트하게 해라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기 지금 아까도 이제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 이게 정책 대출이거든요. 그 중산층의 이제 그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이제 전세 자금을 좀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건데 이게 지금 주담대 증가분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싸게 해주니까 이제 쉽게 좀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에 이미 이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 금리를 그 최대 0.4%포인트 이미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금리, 정책대출 금리도 올리고. 시중은행들도 이제 주담대 금리를 좀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DSR로 인해서 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좀 줄이고 해가지고 그 가계부채 를 억제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수요 이 수요를 좀 억제하려는 노력 정부 노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집값 문제 관련해서 말씀했고 앞에 중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문제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은행들이 계속 대출 금리 올렸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는 아까 기준 금리 떨어지면서 오히려 내려가니까 은행이 폭리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맞는 지적인가요? 아, 그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은행들을 좀 약간 이자 장사,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너무 쉽게 돈을 벌고 또 이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또 팍팍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은행원들에 대해서 좀 시기 섞인 시기 어린 눈길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은행원들이 항상 이렇게 여름에도 에어컨 빠방하게 나오는 그런 좋은 사무실에서 그 창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힘들지도 않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쌓여가지고 그 은행원들에 대한 뭐 시기 어린 그 이런 좀 비난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은행들은 당국에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 뭐냐 가계 대출을 좀 억제하라고 하니까 그 본인들도 이제 가상금리 올려서 좀 억제하는 건데 그 가계 대출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굳이 자금을 많이 조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금 금리는 또 낮추고 있거든요.
국무인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그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가 3.5%인데 그 대부분이 3.3 정도거든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또 이제 그 고객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그 2.2%대까지 낮췄습니다. 예금금리를. 그만큼 이제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그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미국은 한 3번에서 4번, 아, 2번에서 3번, 그러니까 0.5에서 0.75%포인트 내릴 거라고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도 한 번에서 두 번, 그러니까 0.25에서 0.5%포인트를 내릴 거라고 예상된 상황에서 그 1년 만기로 가지고 간 정기예금은 1년이 지나면 그럼 훨씬 낮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2년 만기, 3년 만기 금리가 더 낮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계속 금리가 좀 내려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은행들은 지금 대출, 그 특히 주택 대출만 그렇습니다. 네, 그 신용 대출이나 그 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은 그 가상 금리를 높여가면서까지 대출 금리를 높이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주택 관련된 그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은 가상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고, 어쨌든 근데 예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예대 마진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대출 금리 올라오고 예금 금리 떨어지니까 예대 마진이 커지는데 그러면 결국 은행들이 수익만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네네. 은행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국이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당국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하라고 막 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 가상 금리를 올리고 예금 금리 낮추고 하면서 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택 쪽에는 맞는 얘기 같고 신용 대출이나 기업 대출은 이쪽 금리는 안 올렸으니까 은행이 뭐 일부러 폭리를 취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만 해도 그 은행들이 이제 홍콩 ELS 사태라든가 뭐 부동산 PF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올해 실적이 작년만큼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뭐 당연히 뭐 3조 대 수익을 내고 하긴 하지만 그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수익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예대 마진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작년 실적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로 가면. 뭐 은행에서는 금융권, 아, 금융당국의 압박이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속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당국 핑계를 대면서 좀 즐기고 있는 뭐 상황도 되지 않고 있나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미국 금리나 기대감 반영되면서 벌써 이제 원화값은 오르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환율 전망 간단하게 어떤가요? 그 지금 어젠가요? 월요일인가요? 어젠가요? 그 환율이 갑자기 20원이나 순식간에 하루에 떨어져가지고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한미 금리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 한국이 3.50%여가지고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 있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그 우리 시간으로 그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그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뭐 발표도 듣고 뭐 이런 자리인데 그 제롬 파월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저께 환율이 하루에 20원씩 떨어진 이유도 그 미국 그 경기 지표가 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 때문에 확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 이 기대감이 또 달러 약세로 또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급격하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 여인도 좀 작용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저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국인이 달러 통화 선물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죠. 여기 연초 이후에 한 4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14일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그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 롱 포지션이 그 매수 포지션이 1조 6천억가량이 청산돼가지고 환율 급락을 야기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원화에 계속 약세, 원화 약세에 베팅하다가 이게 이제 청산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그렇죠. 일시적으로 좀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원래 미국 중앙은행 동향하고 미국 경기 침체 여부를 여쭤보려는데 아까 정부장께서 앞부분에서 다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미국 중앙은행은 9월이나 한국이 뒤따라서 10월에 인하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고 네. 예, 경기 침체 여부도 앞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미국, 한국 각국 금리나 단행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뭐 요 흐름 잘 보시고 재테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장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동향은 뭐 항상 재테크의 기본이죠. 그 각국 중앙은행들 움직임 잘 팔로우하셔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